찬양이 DMZ 일원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인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두 번째 자연적 조건으로 따지면은 그 사냥이 많이 살고 있는 DMZ 일원의 화천 양구 지역은 겨울철에도 눈이 적게 내리는 지역입니다. 우리나라에서. 그래서 그 대관령 일대 강원도 지역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 지역과 비교해서 눈이 적게 내리다 보니까 겨울철에 생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. 반딧불이 세종과 그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지역이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반딧불이 세종은 늦반딧불이, 음문산 반딧불이, 애반딧불이가 있으며 무주군은
산과 들,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.